밥 먹었어? 내 맛있는 거 해줄게. 얼른 와. 어떡해? 우리 도착한다는데? 이게 맞나? 손님은 벌써 근처에 온 모양인데 음식은 이제 시작입니다. 드디어 왔나 봅니다. 누구세요?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남북이? 지연 씨가 초대한 친구 누군가 했더니 아, 국민 여동생 아이유 씨네요. 너를 위해서 맛있는 걸 하고 있어. 진짜 냄새가 이상한데. 아니, 너가 도와줘야 돼. 삼계탕 냄새가 아니. 단짝 친구로 소문난 지연 씨와 아이유 씨. 뭐야, 이거 했어? 지금 그냥 물에다가 고추장 불고? 이거 할 거야, 이제. 떡볶이 해봤어? 내가 라면이나 끓여달라고 그랬잖아. 여기 옆에서 라면 끓여. 결국 둘이 함께 저녁 준비에 나섰습니다. 떡볶이가 익어가는 모양새는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맛있겠다. 한번 더 넣을까? 조금만? 그런데 두 사람이 먹기엔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라면을 두 개나 끓여? 아, 떡볶이를 못 먹을 줄 알았어. 그래서 라면을 두 개 끓였지. 왜 못 먹을 줄 알았어요? 아, 정말 요리를 되게 못해요. 거의 저랑 좀 비슷할 정도로 못해요. 제가 너보다 좀 잘해. 제가 조금 나아요, 지연이보다. 진짜 웃긴다. 밥도 못하잖아, 너. 야, 내가 너 밥 해주려고 너다 쌀 이렇게 불려야 하잖아. 지금 불리면 언제 먹으라고? 들어가! 만나기만 하면 늘 티격태격. 그래도 힘을 합친 끝에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매콤한 떡볶이와 라면. 여고생 같은 두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메뉴죠. 절친한 동갑내기 친구로 유명한 지연 씨와 아이유 씨. 친해진 이유가 궁금한데요. 너 언제부터 이렇게 두 분을 만났어?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부터. 그게 1박 2일 프로그램이어가지고 같이 자고 같이... 1년 가까이 촬영을 해서 매일 볼 때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막 엄청 친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촬영이 끝나고 못 보니까 허전하고 뭔가 보고 싶고 그래서 저도 좀 신기했어요. 좀 다르다, 지연이는 좀.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던 두 사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도 남았을 그녀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됐답니다. 지금은 이렇게 허물없는 사이. 헌데 낯가림이 심한 지연 씨와 처음부터 친해지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밖에서 잘 안 웃게 되는 것 같아. 낯가림이 너무 심한 편이야. 지연이가 얼굴 자체가 약간 조금 도도한 얼굴이잖아요. 화려한 얼굴. 보고 맨날 이래요. 너는 도시 여자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도시 여자, 완전 도시 여자. 아이유 씨는 어떤데? 저요? 뭐라고 저는 그러지? 동네 여자. 약간 도시 여자 같은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게 또 얘 매력이긴 한데 어쨌든 너무 차갑게 생겼어. 오, 진짜 딱 도도하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도도할 것 같은데 완전 바보. 동갑내기 친구의 거침없는 행동. 그래도 마냥 즐거운 지연 씨입니다. 제가 지연이 생일날 지연이 그림 그려줬어요. 이게 지연 씨가 생일 선물로 그려줬다는 초상화. 그려가지고.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아이유라고요? 저랑 서로를 그려줄 때 지연이는 항상 이렇게 저를 눈을 얼굴의 끝과 끝에 그리고요. 미간이 넓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지연이 눈을 이렇게 가깝게 하나로 그려요. 눈을 하나로. 그래서 서로 눈이 멀면 저고 눈이 가깝거나 눈이 한 개면 지연이. 정말 서로 둘도 없는 동갑내기 친구 같죠? 그 친구가 없어요, 사실. 정말 고등학교를 제가 세 번을 전학을 다녔어요. 방송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을 전학을 갔는데 조금 적응하려고 하다 보면은 친구들이 저를 그냥 연예인으로만 보고 저도 학교를 잘 못 나갈 뿐더러 그래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서 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그리고 진짜 유일한 친구는 아이유랑 로나. 동갑내기 친구는 이제 둘인 것 같아요. 정말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날이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사이. 그렇게 알콩달콩한 저녁입니다.